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블리입니다. 5월에 갑작스럽게 황금 연휴라는 되게 긴 연휴가 생겼는데요. 이번에 엄청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신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구매했던 하울과 신상 제품들을 활용한 그 튜토리얼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이름하여 황금 연휴 메이크업입니다. 놀러 가시거나 이번에 뭐 새로운 걸 구매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쓰리컴스가 알지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매장에 가서 너무 궁금했던 제품들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 연휴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피지가 대량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오는 만큼 피지를 잡아주는 프라이머로 시작할게요. 베네피트 블러셔 제외하고는 자주 손이 가요, 손이 가는 제품이 크게 없는데 약간 젤 크림 같은 텍스처에 청량감 있는 향이 나는 듯해요. 젤리 텍스처라 피부 흡수가 빠른데 모공을 잡아주는 느낌은 크게 없는 듯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나왔네요. 제가 너무 궁금했던 쓰리컴스의 컬러 코렉터 빠밤. 개인적으로 스텔라 메포 제외하고는 국내 브랜드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 코렉터가 없었는데 고가 브랜드처럼 진한 발색은 아니지만 보이는 것보다 촉촉한 발림성이라 꽤나 흡족했던 컬러 코렉터예요. 발림성도 뻑뻑하게 발리진 않고요. 같이 사용한 블렌더는 미샤 워터인 스펀지. 물 먹으면 진짜 짱 커진다는 블렌더라는데 진짜 물 먹으니까 막 커져 막 커져. 개인적으로 물 먹인 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컬러 코렉터는 펴주는 것보다는 뚝뚝 두들겨주는 게 피부톤 보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코 주변의 붉은 곳 같은 곳에는 세밀하게 브러쉬를 사용하여 잡아주면 컨실러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다음, 패키진 진짜 너무나 귀여운 것. 스펀지가 아니라 망으로 되어 있는 파데 제품으로 위로 적당히 올라오고 테두리가 더럽혀지진 않네요. 컬러는 1호, 2호 사용해보니까 저에겐 1호는 너무 밝고 2호는 너무 자연스러운 두 가지를 반반 섞었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1호를 쓰면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아서 2호를 사용해줄게요. 사용하면서 보니까 앞에 사용했던 프라이머가 피지를 잡아주는 것보다 이 제품이 더욱 피지를 잘 잡아주면서 보송함을 마무리를 주는 것 같아요. 커버력은 크진 않지만 잔주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잡아주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밀착력이 정말 좋고 가볍게 발려요. 다만 리필이 없는 걸 보니까 리필까지 막 더해보면서 계산을 해보면 가격만으로는 무시 못할 것 같은 스멀스멀한 기운이 오네요. 최근에 정말 마음에 들고 올해 가장 사용해보기 잘한 제품이 될 것 같은 컴팩트 파우더. 여름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뽀송하면서도 가볍고 마법 같은 피부를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퍼프도 한쪽은 기본 퍼프, 한쪽은 벨벳 같은 퍼프라 커버력을 높이거나 가볍게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우더 브러쉬를 얼굴 전체에 더욱 가볍게 쓸어준 후에 유분이 빠르게 올라오는 코 주변이나 이마 중앙에는 퍼프를 사용하여 마무리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살짝 윤기는 있으면서도 피부톤이 진짜 엄지척! 그럼 눈화장을 이제 시작해봅시다. 휴가 룩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좋은 스틱 위주로 오늘 사용할 텐데 스틱 아이템 중 최애인 투포 컬러만 두 통째 사용하다가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샌드 듄 컬러를 만났습니다. 눈두덩이 전체로 슥슥 사용을 해주고 손으로 똑똑 펴 발라주면 누구나 베이직한 데일리 눈화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가격만 빼고 정말 사랑한다. 그래도 보보떼. 이건 지난 홀리데이 구성인데 아래는 봄 시즌이고 위에는 홀리데이 제품이에요. 아무튼 코랄 컬러를 사용할 텐데 가루 날림이 정말 1도 없어서 보이는 컬러 그대로 눈두덩이에 얹을 수 있습니다. 더샘 제품은 은근 섀도우가 잘 나오네요. 스틱 제품인데 발색이 상당한 것. 다만 세밀한 곳은 너무 굵게 발려서 브러쉬를 사용하여 눈가에 밀착해줄 텐데 아이라인처럼 그려준 후에 블렌딩해줘 눈이 깊어 보이도록 완성해줄게요.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네요. 스틱 라이너인데 몇 초만 지나면 쓱 밀착돼요. 절대 피지에 지워지지 않는 정말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라고 할 만큼 사랑합니다. 원래 페어리 드롭스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먼저 핑크 컬러로 언더 점막을 눈 앞머리부터 사용하여 눈이 터 보이도록 효과를 주고 매트하고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로 눈 언더 끝쪽을 세모꼴을 만들어주어 눈 끝도 확장된 느낌을 주었어요. 마지막은 조금 글리터 있는 옅은 아이보리 느낌의 펄땡이로 눈을 위아래 사용하여 블링블링하게 연출해 주었습니다.
평소 젤 라이너만 사용하다가 이번엔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왔는데 역시 정말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발려요. 눈꼬리를 좀 빠질 텐데 압이 뭉퉁하다 보니까 손톱 끝쪽으로 재빠르게 쓱 빼주면 예쁘게 나오는 깨알 티까지. 근데 지금 눈앞에 여러 개의 컬러를 올려놓아 보니까 컬러가 잘 안 보이네요. 급할 때는 뷰러에 입김을 넣어주어 열 살짝 가해주고 볼륨을 주세요. 페리페라 브라운 컬러가 너무 좋아서 블랙 컬러도 데려왔어요. 국내 로드샵 중에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마스카라인데 브러쉬도 너무 굵지 않고 눈두덩이 묻지 않아서 속눈썹 한올한올 고르게 펴바를 수 있답니다. 언더 속눈썹은 가볍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우울해지게 양 조절을 실패하여서 진하게 발색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속눈썹을 붙여려 했으나 룩에 어울리지 않아 좀 더 마스카라에 힘을 주었습니다. 브로우는 세 가지를 사용해줄게요. 가볍게 브로우 정돈 후에 브로우 중앙에서 가볍게 결만 따라서 눈매보다 길게 눈썹을 잡아줄게요.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브로우 아이템인데 블렌딩 쪽만 사용해요. 브로우를 가볍게 쓸어주고 꽃대 삼각존까지 쓸어주어 쉐이딩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레이 브라운 느낌이라 그 어떤 쉐딩 컬러보다 좋은 듯해요. 마지막으로 리치 브라운 컬러로 브로우 결을 가볍게 정돈해주면 눈화자 완성! 아니 입술 컬러 잡아줄 때 왜 이리 못생겨 보이죠? 제일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 아무튼 틴트가 아니어서 지속력은 좋지 않지만 컬러 배합과 한쪽은 라이너, 한쪽은 크림 립일 조화가 활용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톤이 살짝 높은 칠리 레드 오렌지, 반대는 피치 컬러를 사용할 텐데 안쪽부터 크림 립을 사용하고 손으로 톡톡 두들겨 블렌딩 해줄게요. 이거 컬러가 진짜 예뻐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컬러톤을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입술이 도톰해 보이도록 하이라이터 느낌도 주면서 반대쪽은 피치톤을 사용해줄게요. 입술 라인은 살살살 잡아주고 다음 안쪽에 다시 크림 립을 사용해주면 정말 리얼 넘나 예쁜 것. 입술이 도톰해 보여서 얼굴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블러셔는 쿠션이라 파우더 처리까지 했기에 이걸 사용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 코랄 컬러로 소심하게 톡톡 올려주는데 웬열? 컬러가 너무나 예쁜 거 있죠? 퍼프 반정도 사용하여 얼굴을 사용해주고 묻지 않은 쪽을 사용하여 테두리 경계 라인을 펴주었어요. 맑고 투명한 피치톤인데 이건 로드샵에서 지금까지 출시된 그 어떤 쿠션 블러셔 중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건 그냥 눈에서 막 하트 천만 개 나오는 조합. 가격은 사악하지만 너무나 곱고 사랑해 좋아할 만할 것 같은 듀얼 아이템인데 그것도 핑크 하이라이터와 채도 높은 코랄에 레드 조금 섞여놓은 느낌? 가볍게 날리는 블러셔 브러쉬로 블러셔 외곽을 둥글게 쓸어주어 경계 라인을 덮어주고 양볼이 볼록해 보이는 느낌을 줄게요. 더불어 피부까지 고급스러워 보여 바캉스 룩에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어서 여름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T존과 입가 주변도 가볍게 볼륨감을 넣어줄게요. 세상에나 앞머리 롤을 빼주었는데 이렇게 롤을 오래 말아두면 가끔 요즘 유행하는 펌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망했네요. 롤로 잡아주고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는데요. 요즘 신상 혹은 윤캣 또한 제품들을 활용한 황금 연휴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피크닉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연출해보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안녕!